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뺏겨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의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南韓自主研發號稱最先進的五代戰機 KF-21獵鷹週五首次在夜間試飛，而且任務成功，離服役又更進一步。 KF-21獵鷹超音速戰機具備雙引擎，機身大小和 F-18相似，最大速度每小时2200公里，最远可飞2900公里，可以搭载7.7吨的各类弹药。外形上是大量参考 F-35，但隐形等关键技术并未达标，所以只能算四代半战机。只是上个月。 17号试飞突破超音速，性能上已经超越美军的 F-16。 KF-21还分为单座机和双座机，可以看出南韩提升自主国防的野心。 이처럼 대만 방송에서는 KF-21이 야간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 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E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하니웰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들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战机离地急速飙飞，升空后腾云驾雾，引擎声响彻云霄。 7月19日， 首架南韩制 KF-21原型机遨游天际，从庆尚南到四川市的第3训练连队基地起飞。这个对韩国来讲的话，是一个很重要的里程碑。KF-21来讲的话，等于说是它的第三架自制飞机。因为一个国家来说，它的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 운비,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全程不收起落架，飞行33分钟降落。这架南韩与印尼共同出资开发的新一代自制战机 KF-21猎鹰式历经20年研发，离正式服役又往前迈进一步，展现了韩国要扶植航空工业巨大的雄心。尤其是欧洲厂商、美商都愿意跟他合作，比如精英高教机，就是他和洛克希德马丁一起合作打造的。 KF-21外形参考 F-35， 逆踪性能未到达5代机标准，属于4代半战机。机身长 16.9公尺，翼展11.2公尺，高4.7公尺，重量17.2公吨，最高航速达1.8马赫，最大筹载量7.7公吨，具备10个武器挂架。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大概介于所谓4.75代跟5代战机之间，就是这个它整个有那个完整的那个逆踪构型，而不是有一些这个像例如说那个超级大黄蜂，它只是某些地方改成这个具有逆踪的能力。然后它机上也有它自己开发了像这个电子扫描雷达、红外线这个观测系统，但它有一个 地方是还不具备，就是那个弹仓。截至2021年 KF-21耗费167亿美元，南韩预计将采购133架，在2032年前完成交机服役。开发过程经过多次资金与技术问题延后，还曾多次遭反对派质疑成本过高。但为展示航空工业壮盛决心，南韩政府仍排除万难研制。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的军机市场的观察，因为目前的这个第五代战机主要的这个外销还是那个美国的 F-35，但是它其实非常非常贵，那它使用成本也很高。那它未来这 KF-21呢，很有可能在某种程度上面，它可以填补一些这种这个第五代战机跟这个第四代战机是 F-16跟 F-35中间的一个市场上面的真空。南韩全力发展国防武力，军武外销5年来大增 176.8%，成为全球第 八大军火库，亚洲国家仅次于中国大陆。7月27日与波兰国防部签下145亿美元军售合作备忘录，采购内容包括180辆 K2 黑豹式主力战车、670辆 K9 自走炮、48架 FA-50 轻型战斗机，成为南韩军售最大买家。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방법이 없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대만의 군용 항공 산업은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대만에도 팔아줘. 대만은 여전히 경국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만은 KF-21 같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만은 한국에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만에는 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이 전투기를 사와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에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